객장 여자입니다. 최근에 연기금이 주식을 꾸준하게 순매수하고 있죠. 어제도 순매수, 오늘도 순매수입니다. 이러면서 연기금의 행보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히나 연기금이 차들였던 종목들 수익률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역시나 시장 대비해서도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궁금하시죠?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이후에 연기금요.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산 주식은 바로 기아차입니다. 순매수 규모가 1,54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어서 2위는 현대차입니다. 1,020억 원 순매수 규모를 보였습니다. 자동차 대형주에 대한 선호도가 역시나 높았는데요. 또한 삼성전자를 990억 원, KT를 820억 원, 하나금융지주를 610억 원, 동아 S를 390억 원, LG화학을 380억 원, 또 신한지주와 우리금융을 340억 원, LG를 310억 원가량 사들였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가봐야겠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 연기금 순매수가 가장 큰 종목은 KH바텍입니다. 순매수 14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루멘스와 휴원스가 각각 99억 원과 96억 원으로 뒤를 이었는데요. 루멘스와 휴원스가 각각 29.29%와 휴원스는 14.25% 상승했고 KH바텍은 5월 들어서 21.21% 급등했습니다. 또한 SK브로드밴드는 94억 원, 메가스터디 77억 원, 심택이 69억 원, JCNE가 51억 원, 유진테크와 잉크테크가 47억 원씩, 또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46억 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이 시장 대비해서도 뛰어난 연기금 이렇게 사들이고 있는 종목들을 좀 살펴봤는데 어떤 종목을 지금 또 사면 좋을까요? 바로 객장의 미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람 대리는 태광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도 866억 원이고요. 영업이익도 1,108억 원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피팅업체에서 과점화에 따른 공급자 우위에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카본 매출 비중도 축소가 되면서 수익성도 개선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실게요. 김소원 대리는 기아차를 제시했습니다. 최근에 꾸준하게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기아차죠. 1분기가 실적 저점으로 반등하면서 수익성도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대비해서 PBR도 1.15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 지니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박진희 차장께서는 잉크테크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 잉크 재료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올해 실적 강화 추세가 지속적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태광과 기아차, 잉크테크 세 종목을 살펴봤는데 나머지 한 종목은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서초지점의 송은혜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연기금이 사고 있는 종목들을 쭉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거 답안 보면 좋을까요? 네, LED 산업의 이제 핵심적인 소재인 사파이어 인공 웨이퍼 전문 업체인 IT기업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입니다. 그 기관의 매수세가 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2분기 가동률 급상승 추세고 또한 LED 및 스마트용 제품 수요 동반 호조가 되면서 가격 반등이 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은 1분기에는 10% 초반에서 2분기는 60% 이상으로 급상승 전망 됨에 따라 되고 LED 및 스마트용 제품 출하가 동시에 증가하면서 해외 고객 사양으로도 최근 오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이제 원가 절감을 위한 공정 개선이 마무리가 6월부터 본격적으로 되는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추진해 온 원가 절감을 위한 공정 개선 작업이 이제 그래서 6월 이후 전체 양산 라인에 본격 적용이 될 계획입니다. 이 공정 개선을 통해 생산성은 최소 25% 이상 좀 향상될 예정인데요. 이런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스마트폰의 이제 적용 분야가 확대되는 추세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사파이어 소재는 기능적으로 우수성을 기반으로 이제 스마트폰에서 응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카메라 렌즈 커버에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커버 글래스 또한 최근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치폰 채택도 가능성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 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세 가지 내용 때문에 조금 추천드릴만 해서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연기금에서 46억 원 이상 순매수를 했는데 뭐 작년 이후에 조금은 밀려났지만 올해 들어서 다시 또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주 주간 공략주를 점검해 봐야겠죠. AJ 렌터카였습니다. 추천 이후에 상승세를 계속 유지했는데요. 네, 매수가가 12,800원이었죠. 장중 최고가로는 13,550원까지 오르면서 수익률을 5.86%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 종목 살펴보니까 어제와 오늘
일장에는 조정을 밟고 있습니다. 보유자분들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까요? 네. 말씀드린 손절가까지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오늘 그래도 큰 폭으로 특히 거의 5% 가까운 하락폭을 조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외형적으로나 그리고 어떤 실적적인 면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좀 매수세에 따른 차익 물량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은 중형주들이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영향을 좀 받지 않고 있나 싶고요. 일단은 12,000원 지금 선까지는 좀 유지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AJ 렌터카 현재 손절선 안 깨졌습니다. 12,000원 선 손절선을 유지해 주셨습니다. 오늘장에 좀 더 힘내서 7% 목표 수익률 가능한 종목도 소개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BH라는 회사입니다. BH는 FPCB, 즉 연성인쇄회로 기판 전문 기업으로 주요 고객은 삼성전자와 LG전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향으로는 주로 중소형 LCD나 OLED용 디스플레이용 디스플레이 모듈용 FPCB를 생산해서 납품하고 있고요. LG전자는 대부분의 FPCB 연성 인쇄회로 기판에 납품하고 있고 LG전자 내에서는 점유율 지금 1위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인터플렉스라든지 플렉스컴인 등 다른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역시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출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영향으로 큰 폭의 실적 호전을 기록 중인데요. 기타 업체들에 비해서 외형 증가에 비해 수익성이 더 증가가 좀 더딘 반면 동사는 이제 경쟁사들 대비 높은 수익성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역시 이제 경쟁사 대비 높은 수익성을 기록했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동사가 주로 생산하는 디스플레이용 FPCB는 수익성을 제외하는 요인인 전자기기 조립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장치의 채택 비중이 가장 낮기 때문에 계속 높은 상대적인 수익성이 지속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합리적인 실적 추정 하에 본다면 동사의 주가는 퍼 기준으로 7.8배 수준으로 다른 동종업체 대비 10배에 비해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제 증설로 동사의 캐파 기준은 4,200원까지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과 태블릿 PC 출하가 증가하면서 고로 인해 수혜를 좀 보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 LG전자 스마트폰이 정상화되고 임에 따라 직접적인 좀 수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추천드릴 만하고 손절가는 12,600원 보고 있습니다. 네, BH입니다. 4월 30일 날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주가가 조금은 지지부진했나 생각 중인데요. 오늘장에도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좀 더 강한 상승세, 일주일 동안 상승세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객장여자는 총은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